네, 이것은요, 천개닭하고 토종닭인 것 같습니다. 예, 시커먼 장닭은요, 천개닭이고요. 요새는 토종닭. 글쎄요. 예,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. 제 생각입니다. 분명한 것은 검정은 천개의 닭인 것 같고요. 나머지는 반이네요. 자연에 이렇게 집 주변에서 모래도 쪼아먹고 뿔도 쪼아먹고 이 자라났을 때 쫄깃쫄깃하고 악할까요? 하여간 질은 최고 아니겠어요? 예. 글쎄, 이 주인 아저씨가 판매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. 어쨌든 간에, 집 주변에, 이렇게 야생, 기른다는 것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. 제가 볼 때가 있으니까 너무 저기 끌리네요. 그래도 주변에 있는 개가요, 지킴이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네요. 바깥으로 나오네요. 무서워하지 않네요. 저한테 포즈를 취해주는 것 같습니다. 보기도 좋아. 장닭이세요, 이거는? 저는 장닭 같기도 하고요. 저한테 오네요. 무의를 칠줄 알고 저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. 야, 무의 안 줍니다. 무의 없어요. 저 옆으로 왔어요. 어떡하죠? 무의가 없어갖고. 저한테 저를 보고 앞에서 포즈를 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고마워.
루티엔 임만서운 기자였습니다.